그 부흥회할 때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거 믿지 말라고. 그런데 항상 보면 예.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든지, 그다음에 죄의식, 그다음에 성경을 좀 알고 싶은 호기심,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귀가 얇다거나 하는 사람들 잘 누구를 믿어요.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착한데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숙한 것도 있고 북한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착해요. 그러잖아요. 근데 체제를 건드리면 강해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완전 광신도가 돼가지고. 그러니까 제임스 사람들도 착한데 전명석 씨를 건든다든지 나쁘게 말하면 확. 존재 전부니까. 예. 강해지. 당시에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? 아니면 그걸 정당화하셨나? 아니면 그냥 나쁜 거 알면서 무시하셨나? 그게 궁금해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. 예. 거기 있을 때는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.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.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되고. 윤리적 기준과 어떤 판단 준거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. 예. 그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다른 세상에 다른 세상인 거죠. 다른 세상이에요. 그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를 해야지. 바깥 사람은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이해를 못해요.